1020 세대 고민을 들어보고 상담해주는 여기는 정춘 상담소. 안녕, 나는 오늘의 MC 가경이야. 오늘은 전국 대학생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줄 여름방학 맞이 스페셜 코너를 준비해봤어. 스페셜 방송인 만큼 특별하게 한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대학생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보려고 해. 벌써 기대되지 않아? 그럼 우리 같이 해결하러 가볼까? 자, 첫 번째로 해결해줄 고민은 교내에서의 활동이야. 대학생들은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일 거라고 생각해. 아, 과제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지. 모든 학교에 모든 학과가 그럴 텐데 그 와중에 또 수업들이 온통 발표 수업이라면 자료를 준비하기가 더욱 힘들 거야. 그래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과제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알려주려고 해. 핀터레스트는 무료로 사진들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어. 정말 많은 사진들이 모여있는 사이트라서 바로바로 원하는 사진을 찾을 수 있지. 아이콘 파인더는 PPT를 만들 때 필요한 아이콘들을 찾아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아이콘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추천해. 리스는 다양한 학술지들이 모여있는 사이트야. 전문가들의 검증이 필요하거나 이미 연구가 되어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면 이곳에서 찾아보면 돼. 교내 활동 두 번째는 학점이야. 학교마다 졸업 요건인 학점이 있을 거야. 그게 의외로 빡빡하지 않아서 금방 채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여유롭게 듣지 않는 것을 추천해. 1, 2학년의 경우에는 아직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도 않았고 학교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고. 왜 후회를 하게 되냐고?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려줄게. 자신이 다른 학과의 수업을 들으면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선택하고 싶지만 졸업 요건의 부족한 학점으로 인해 고민에 빠지게 될 수가 있어. 또 교환학생이나 단기 어학연수를 가고 싶지만 졸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학점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학점은 너무 여유롭지 않게 들어놓기 바래, 알았지? 교내 활동의 마지막 고민은 장학금이야. 대학교는 중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우리가 직접 등록금을 내면서 다니잖아. 생각보다 큰 액수이기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이 국가장학금이 가장 유용해. 학생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은 크게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나눠져 있어. 제1유형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고 제2유형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야. 하지만 국가장학금은 신청기간이 따로 있어서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신청기간을 참고해서 신청하길 바래.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이외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대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내 활동을 통해 수상을 하게 된다면 장학금을 줄 거야.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것도 방법이겠지?